자, 안전한계율하고 영업 레버리지도는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안전한계율은 영업이익 나누기 공헌이익이 되고, 영업 레버리지도는 공헌이익 나누기 영업이익. 자, 둘이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만 알면 상대방을 자연스럽게 알수 있지만, 헷갈린다고 하면 DOL을 먼저 기억하실 DOL을. DOL은 확대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1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확대되기 때문에. 그러면 DOL은 공원이익 나누기 영업 이익이 되죠. 자, 얘가 커요. 당연히 얘가 클 수밖에 없어. 영업이익 나누기 공원이익은 1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영업이익은 다시 공원이익에서 고정비를 빼면 되기 때문에 얘 먼저 기억하시라고. 아, DOL이라는 건 확대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1보다 크구나. 그럼 공원이익 나누기 영업이익이지. 안전한계율은 DOL과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바꾸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DOL은 고정비로 인해서 영업이익 확대되는 효과니까요. 만약에 매출액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 아, 매출액이 증가하면 공원이익 증가하고 고정비는 고정이 돼 있으니까 확대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얘가 미치는 영향이 비중이 줄어들잖아요, 점점. 그 매출액이 증가하게 되면 DOL은 작아진다. 복수 제품 CVP 분석에서의 수량 배합, 금액 배합. 복수 제품 CVP 분석 가장 중요한 건 배합 비율이에요. 수량 배합, 금액 배합. 근데 이게 그냥 문제에서 매출 배합이라고 그냥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매출 배합. 그이 매출 배합 수량일까, 금액 배합일까? 일반적으로 매출 배합은 수량 배합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사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요게 수량을 의미하는 건지 금액을 의미하는 건지는 구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 배합이 무조건 수량 배합이 이렇게 표현 생각하면 안 돼요. 자료를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고. 자, 근데 매출액 구성비라는 표현이 있어요. 매출액 구성비. 얘는 무조건 금액 배합이에요. 이런 말이 있으면. 자, 매출액 구성비는 무조건 금액 배합인데, 매출 배합은 좀 애매모호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수량 배합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추가 자료를 통해서 판단하셔야,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배합 비율은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수량 배합과 금액 배합 두 가지가 있는데, 요게 편하죠. 묶음법 또는 공원 이익을 평균 낼 때, 가중평균 공원 이익 계산할 때 수량 배합을 이용하고요. 매출액 구성비는 공원 이익률을 계산할 때 매출액 구성비를 평균 내야 돼. 얘는 조금 복잡하죠. 근데 얘는 어떨 때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공원 이익률은 목표 이익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일 때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저기에서. 그래서 혹시 복수 제품인데 목표 매출액이 매출액 일정 비율이면 예로 해야 될 거예요. 바꿔서 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자, 그래서 금액 배합이 주어지면 사실 예로 바꿔서 이렇게 푸는 게 간편하고요. 그러면은 왜 가중평균 공원이익은 수량 배합을 이용하고 공원이익률은 왜 매출액 배합을 이용합니까?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편하죠. 공원이익 계산할 때 이렇게 곱해도 되고, 당해당 공원이익의 판매량 곱해도 되고요. 공원이익률에
매출액 구분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라고.